남은 시간 빠르게 실시간 개별 종목 상담 해드리겠습니다. 그 사이에 포트폴리오 진단해드리는 사이에도 종목 진단 신청 많이 올려주고 계신데요. 유튜브 게시판과 전화상담 02-3258200번 오늘도 여전히 열어두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요. 일찌감치 진단 신청해주신 감기 조심하세요님의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목은 칩셋미디어입니다. 워낙에 또 핫한 종목군이어가지고 좀 수익 내고 계시지 않을까 싶었는데 아직 아닌 모양입니다. 32,000원에 사셨고요. 10% 비중인데 너무 높게 사서 걱정입니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목표가 좀 알려주세요. 이렇게 칩셋미디어 오늘 종가가 3만원대 초반에서 좀 횡보하는 요즘 분위기네요. 그렇다면 이재필 전문가님 이 종목 어떻게 대응 전략 세워볼까요? 네, 우리 시청자님께서는 야인시대 잘 안 보시나 봅니다. 자, 요거 야인시대에서 제가 추천을 드린 게 10월 25일 날 추천을 드렸어요. 자, 가격으로 환산을 해보면 그때 16,550원입니다. 그 가격에서 추천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때 리뷰를 해드릴 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어떤 얘기를 말씀드렸냐면 W 이상 왔으니까 원금 회수하자. 원금 회수하고 원금만 회수하고 나머지는 그냥 쭉 들고 가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이때 그런 얘기도 같이 곁들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있으면 무상증자 물량이 상장이 됩니다. 그 무상증자 물량 상장될 때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니까 뭐 나머지 저 원금 회수하고 난 그 과외 부분만 그냥 끝까지 좀 들고 가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자, 이 칩셋미디어는 우리나라에서 몇 개 안 되는 그 반도체 설계 IP를 보유한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 설계 IP 중에 지금 최근에 개발한 게 MPU 쪽의 IP를 개발했어요. MPU라는 거는 이 AI의 GPU보다 더 특화된 반도체를 얘기하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지금 미국에서 저 중국 쪽으로 수출 통제들 뭐 이런 것들을 막 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이 칩셋 미디어가 그 MPU IP를 개발했다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니까 중국 쪽하고 뭐 그다음 대만 쪽에서도 그렇고요. 일본 쪽에서도 상당히 문의가 많은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온 디바이스 AI를 삼성에서 내놓는다 그랬죠. 갤럭시 아마 S24에 들어갈 것 같은데 거기에 또 이 저 칩셋 미디어 예, IP를 이용해서 반도체 칩을 설계하는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있을 거예요. MPU가 이 전력 소모가 작기 때문에 이 뭐 온 디바이스나 이런 데 굉장히 적합한 그런 저 조금 좀 쫓아가신 게 그게 문제입니다. 하여튼 A라는 종목을 같이 매매를 해도 누구는 지금 저기서 추천드릴 때 그때 매수했으면 따블입니다. 배가 올라왔는데 그 배가 넘어서 시청자님은 쫓아가신 거예요. 자, 요거는 좀 투자 습관이 조금 좀 교정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벌써 잡으신 거니까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그냥 보유를 하시다 보면 이게 뭐 왔다 갔다 하고 무상증자 물량 상장되는 소화되는 그런 시간도 필요할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뭐 일정 부분 시간이 좀 지나면 이 전고점 이거 돌파할 수 있다라고 봅니다. 대략 그 시기는 내년에 갤럭시 S24 뭐 요게 나올 때쯤 되면 뭐 그런 모습이 나올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고요. 자, 시청자님 지금 10% 정도 보유하고 계신 게 그나마 다행인데요. 이 주가가 여기서 왔다 갔다 하다가 그냥 튈 수도 있겠지만요.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도 대응 방안이 있어야 되겠죠. 자, 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뭐 워낙 비싸게 매수를 하셨기 때문에 뭐 저 손절가 여기서 더 아래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면 한 28,000원 정도를 제시해 드릴 수 있을 텐데 지금 요거는 조금 손절 규모가 너무 크니까요. 자,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일단 보유만 하시고 만약에 25,000원 근처 정도까지 칩셋 미디어가 하락한다라면 그때는 추가 매수 기회입니다. 자, 말씀드린 부분 잘 참고하셔서 일단 좀 수익으로 빠져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한 번만 더 말씀해 주세요. 일단 목표가는 저 전고점 34,900원 이건 넘길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이상 목표가를 산정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사상 최고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이 종목별로 목표가를 이렇게 산정을 해야 되는 종목이 있고 산정을 하지 말아야 되는 종목이 있는데요. 뭐 한 가지 일 예만 들면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종목들 제가 2만 천 원에 우리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거 목표가 설정에 따르면 지금까지 들고 있을 수 있겠습니까? 못 들고 있는 거예요. MPU라는 것도 세상을 바꾼 물건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일단은 뭐 14,900원 정도 굳이 뭐 매매 관점으로 보신다라면 그 정도까지 보실 수 있겠지만 목표가 잡지 마시고 그냥 쭉 좀 이렇게 길게 들고 가면서 좀 큰 수익을 이렇게 노려보는 전략을 하시면 취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좀 매수를 늦게 하신 감이 없잖아 있는데 또 여기에 걸맞게 솔루션을 주시네요. 시간 투자를 한다면 여유 있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한다면은 이 14,000원대 34,000원대 그 이상도 좀 바라볼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손절 라인도 제시가 됐습니다. 원래는 한 28만 원 정도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혹시라도 25만 원 정도까지 가면은 추가 매수도 가능하다 이렇게 해서 설명해 주셨으니까요. 한번 곰곰이 좀 잘 생각해 보셔서 시청자분 상황에 딱 걸맞는 베스트 초이스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감기 조심하세요 님의 종목 봐드렸습니다. 시청자분들도 날씨가 너무 추워요. 주말 좀 풀린다고 하니까요. 그 사이에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 종목입니다. 오늘 게임주가 정말 추풍낙엽이었습니다. 우수수 떨어져가지고 게임주 들고 계신 분들 걱정 많이 하셨죠. 그래서 그런지 오늘 진단 신청이 올라왔습니다. 중국에서 온라인 게임 규제한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우리 증시 상장돼 있는 게임주들이 대체로 두 자릿수 때 크게 밀린 것 같아요. 오늘 진단 신청 올라온 종목은 크래프톤이고요. 이 종목 오늘 13%의 큰 폭의 하락 움직임을 보여줬습니다. 자주 오시는 분이세요. 절파고TV님이 이 종목을 50만원에 사셨고요. 20% 정도 비중이시랍니다. 반타작 정도 되는 가격이라면 아마 25만원 정도의 매도 주문을 걸어놨는데 이게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오늘 20만원도 이탈을 했다고. 큰 손실이지만 조금이라도 어떻게 좀 메꿀 수 있을지 지금이라도 놓아줘야 하나요? 기술적인 반등을 노려서요. 이렇게 절파고TV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전략까지 알려주셨는데요.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이효석 PB님이 이번엔 알려주세요. 네, 우선 절파고TV님 제가 다른 코너에서 아마 그때도 크래프톤 아마 진단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그래서 기억을 하고 있어서 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이제 상세하게 설명드리는 게 맞을 것 같은데요. 우선 이제 그 중국에서 그 온라인 게임 정책 좀 변경이 있었습니다. 쉽게 말해서 그냥 돈 쓰는 거를 잘 못하게 만든다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중국에서 그런 규제가 생겼는데 국내에서 문제가 되느냐, 오늘 이런 질문들 되게 많이 받았었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체크를 해보면은 중국에서 이제 매출이 나오는 것들이 순매출로 국내에서 인식이 되는 기업들이 있거든요. 뭐 대표적으로 뭐 크래프톤, 넷마블 이런 기업들이 될 것 같은데 크래프톤 같은 경우에 텐센트로 가는 이제 분기 매출이 한 2천억 원 정도 되고요. 그다음 넷마블도 4분기 기준으로 하면 200억대 후반 정도 추정된다라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중국 규제가 나옴으로써 영업적으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로스가 발생할 수도 있겠다,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우려감들이 반영되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이 부분도 같이 말씀드릴게요. 이 정책이 이번에 이야기가 됐다라고 해서 아주 뭐 생소한 것이냐 아니면 생뚱맞은 것이냐 하면 그건 아니거든요. 중국에서 그동안 계속 해오던 정책의 조금 더 재차 강화되는 양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장에서는 조금 반응을 한 것이고 뭐 아쉽지만은 뭐 주가가 좀 빠지는 부분도 불가피했다 정도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이제 크래프톤을 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크래프톤 지금 현재 보시면 오늘 13% 정도 빠졌었고요. 최근에 상승했던 부분들 이제 많이 이제 갉아먹었죠. 깎아먹으면서 좀 하락을 했는데 우선 지금 당장 보시면 120일 이동평균선 지금 놓여있는 자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가격대가 대략 한 7만 5천 원 정도 되거든요. 이 가격대까지 내려온다라고 하면 방금 그 질문해 주셨던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그 기술적 반등을 조금 기다려보시는 것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만약에 제가 매수가를 몰랐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기다리셔 보시죠 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렇지만 매수가를 알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무조건적으로 기다리실 수는 없다라는 생각도 조금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가격부터 다시 한 번 더 본전까지 간다라고 하면 목표하는 가격까지 좀 시차가 많이 생기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래서 방금 이제 시청자분께서 말씀해 주신 그
한 반타작 정도의 기준으로 조금 접근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목표가 25만 원이라고 하면 지금 빠진 것이 아쉽긴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오고 거기서 추가적인 모멘텀이 나온다라면 도달할 수 있는 가격이라고 판단을 해서요. 지금 만약에 탈출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이 종목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한 25만 원 정도 목표 두시는 거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크래프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요. 지금 신작 모멘텀들이 많이 있습니다. 기대작들도 있고 대표적인 게임이 한 3개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출시되는 시기가 내년 2024년 하반기가 이제 몰려있다라는 게 좀 특징입니다. 뭐 2025년도 있긴 한데 그 기대감을 조금 땡겨온다라고 하더라도 올해 내년 상반기 같은 경우에는 모멘텀이 조금 다소 작다라는 약점을 좀 가지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크래프톤 조금 더 긴 관점에서 접근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 종목을 뭐 탈출하는 가격을 50만원으로 산정하지만 않는다라고 하면 적정한 가격에서 탈출할 수 있을 기회는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 종목에 대해서 조금 더 기다려 보셨으면 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금 좀 반등을 노려서 25만 원 반등의 목표주로 설정하신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시청자님 원래 계획하셨던 대로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오늘 악재가 발생하기는 했는데 게시판에 손절도 마음대로 안 되고요 하셨는데 결단이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한번 이 주말 내내 잘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크래프톤 알아봤습니다. 아유, 이렇게 또 갑작스럽게 공이 날아오면은 피하기도 힘들고 오늘 게임주들 그렇습니다. 오아시스님의 종목 봐드릴게요. 이 종목은 좀 생소하네요. 라온텍이라는 종목인데 반도체 쪽으로 분류가 돼 있습니다. 7,900원에 사셔가지고요. 지금 수익권이세요. 한 18% 정도 수익 내고 계십니다. 비중 30%. 비중도 꽤 많이 실으셨는데 어떤 기업인지 그리고 향후의 대응 전략 알려주실까요? 이재표 전문가님. 자, 이 라온텍은 XR 관련주로 분류되는 그런 종목입니다. 사실 뭐 또 실제로 XR 관련 그 국책과제를 올해 9월 달에 좀 저 선정되기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기도 했고요. 자, 그래서 뭐 그림은 되게 좋은 그런 기업이에요. 하지만 지금 이 라온텍이 상장한 지가 1년이 채 안 된 종목입니다. 보게 되면 올해 3월 9일 날 상장된 종목인데요. 자, 지금 이 상장될 때 당시에 지금 우리 파도 때문에 한번 좀 떠들썩했었는데요. 그 부분 한번 살펴볼 필요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의 기업, 모든 기업이 상장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죠. 지금 요 정도 실적이 나오는데 더 나올 거예요, 앞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근데 이 라온텍도 거의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작년에는 그래도 3억 정도라도 흑자가 났습니다. 근데 올해 상장되고 난 다음에는 계속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어요. 아마 그 증권신고서에 써 있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적자가 이렇게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시간이 지나면 내년도 3월달 이렇게 돼버리면 또 뭐 저 보유해수 물량들 이런 부분들도 있을 수 있으니까요. 트레이딩 정도로 관점으로 저 접근하는 게 맞는 종목이다라는 생각이고, 자, 우리 시청자님 뭐 단기 중기 전략 다 얘기해 달라 그러셨는데요. 단기적인 관점이다라면 이 00이란 가격대, 마디 가격대 이런 게 저항선으로 작용할 때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만 원을 넘어갔다가 또 밀린 모습이 나왔죠. 자, 지금 단기적인 전략이라면 지금 현재 상태에서 일단 차익 실현을 하는 게 맞다라는 생각이고요. 자, 뭐 중기적인 전략으로 보신다라면 좀 이렇게 주가가 밀리더라도 22평선 자체가 강하게 이렇게 반등이 나오고 있으니까요. 자, 뭐 그 정도에서 보게 되면 여기 22평선은 좀 찍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중기적인 부분들 같은 경우는 신규 상장 종목이고 적자 기업이기 때문에 불투명합니다. 다만 저 1월 초에 CES가 있죠. 1월 9일부터 1월 12일부터 12일까지 CES가 있는데 이 CES가 있기 때문에 조금 좀 예, 거기에 따른 움직임은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뭐 한 11,000원 좀 넘는 구간 그 정도까지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으니까 단기적인 목표가는 지금 현재 상태에서는 저 드리진 않겠고요. 왜냐하면 저 지금 저 정리를 해야 될 단기적인 관점이라면 정리를 해야 되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중기적으로 보신다라면 목표가 11,000원대 정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손절가는 올라오고 있는 22평선, 지금 현재 자리는 22평선이 7,044원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요게 계속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자, 한, 요게 이쯤 정도? 8,500원 정도? 그 정도에서 마주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 8,500원이라는 가격대, 그 22평선을 이탈하는 자리라면, 그때는 리스크 관리가 필요하겠다. 요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라운텍 XR 관련된 종목이었군요. 이렇게 단기 중기적으로도 그리고 손절라인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오아시스님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라운텍 봤고요. 저희 마지막 종목이 될 것 같아요. 경포대아재님께서 올려주신 대한유아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지역명이 들어가면 기억에 확 남더라고요. 얼마 전에 기장 부산에서도 저희 방송 봐주시고 이번에는 강원도 경포대로 갑니다. 경포대아재님께서 대한유아를 신청해 주셨는데 사실 꽤 오래되신 것 같아요. 21만 2천 원이면은 작년도 아니고 재작년까지 거슬러 올라간 가격입니다. 일단 그렇습니다. 비중은 20% 정도 되고요. 현재 손실이 약 30%가량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호석 PB님. 네, 저도 안 그래도 그 언제 매수하셨을지 찾아보니까 기간이 꽤 상당 기간이 걸렸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기다림의 시간이 좀 길어서 답답하셨을 거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반대로 생각하면 기왕 이 정도 기다리셨으면은 이제 거의 다 왔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면 되겠다라는 점까지 같이 말씀드릴 수 있어서 뭐 좋은 기회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이제 뭐 아시다시피 뭐 국내 중형 이제 석유 화학 업체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되는데 주 내년에 이제 실적이 좋아질 거라고 내년에 실적이 흑자 전환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에틸렌 제품을 이제 생산을 주력 품목으로 생산을 하고 있었는데 이게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이게 공급이 많았던 상황이었는데 코로나 국면 이후에 수요가 줄어들기 시작하면서 글로벌 생산도 같이 줄어든 겁니다. 쉽게 말해서 수요와 공급이 맞아지는 자리까지 도달을 했다라는 거거든요. 오히려 그러면 사이클이 회복이 되겠죠. 그 부분들이 실적에 이제 반영이 되면서 실적 회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이제 성장에 대한 얘기도 하자면은 이제 뭐 분리막, 2차 전지 분리막에 들어가는 레진을 또 만들고 있거든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FEOC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분리막 업체들이 더 공격적으로 투자할 수 있는 상황이 현재 만들어져 있고요. 공격적으로 투자한다는 거는 결국에는 증설을 한다는 얘기겠죠. 결국 분리막 업체들이 증설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 거기에 필요한 레진이 반드시 필요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 들어가는 이제 대한유아가 공급을 현재 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혜도 있다라는 점 같이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당연히 주력 품목 캐시카우라고 할 수 있는 주력 품목도 판매가 잘 되고 있고 미래의 성장성을 예상할 수 있는 분리막 관련된 제품도 잘 판매가 된다라고 하면 내년도 실적이 괜찮아질 것이고요. 최근에 실적이 나빴었는데 내년에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것은 흑자를 기준으로 주가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 시청자분 매수가였죠. 21만 2천원까지 도달이 가능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차트상으로 지금 말씀드리면 매수가까지 가는 길이 단순히 뭐 짧은 기간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 한 19만원대 정도 선을 그었는데요. 19만원대에서 이제 돌파를 시도하다가 계속 앞선 매물 때문에 돌파를 못하고 주가가 떨어졌었거든요. 쉽게 말해서 지금 가격부터 19만원까지 올라가는 것이 수월하진 않을 것이다 라는 부분 좀 생각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렇지만 그전에는 적자인 상태에서 실적이라는 것에 대한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기다림의 시간이었다라고 하면 내년도 실적이 개선된다라는 걸 아는 상태에서 기다림의 시간을 가지셔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좀 낫다라고 생각하고요. 이 종목에 대해서는 매수가까지 기다리실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기간은 조금 더 걸릴 수 있겠지만은 내년에는 가능할 것 같다라는 점 같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 종목도 시간 투자를 좀 해주시면은 원금 회복 정도까지는 볼 수 있다. 이렇게 솔루션 주셨는데요. 오늘 포트폴리오 진단의 실시간 종목 상담까지 수고해주신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분 보내드리고요. 저희가 빨리 봐드려도 네 종목밖에 못 봤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못 봐드린 부분은 저녁 9시에 미스터 진단으로 좀 넘겨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저희 접수 받고 있습니다. 실시간 종목 상담 해드리는 또 다른 시간 매주 금요일 미스터 진단이고요. 2128-3388번 전화번호가 약간 다릅니다. 2128-3388번으로 지금 전화 한번 주시면은 저희가 또 꼼꼼하게 저녁 9시에 봐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또 주말을 앞두고서도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셨어요. 성명수님도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이렇게 해서 글 남겨주고 계시고요. 저희 종목 진단 해드렸던 분들도 고맙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보내세요. 이렇게 따뜻하게 답글을 남겨주셨습니다. 그러면 이번 주말 모두 다 행복한 성탄 되시고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드렸습니다. 종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